글자도 좋을 것 같아. 짱! 뭐 이런 거 있잖아. 좋다. 어. 짱? 그냥 1! 넘버원 해라. 왜? 그냥 이렇게 1! 비쌌다. 지영이 뭐 없어? 아이디어? 무청. 무청이 뭐야? 무학력 핸드볼 청춘뷔페. 아, 무청. 아니면은 그냥 이거를 뭐 하트로 이렇게 딱 하고 어, 나머지는 우리가 외쳐요. 그냥 무학력어 핸드볼 팍 하면 하트 15만원 내고 싶네? 지금 이거 못한 거 아니야? 15만원 네. 무청 하트 할게요. 무청 하트. 어? 아, 아니야. 아니면 무 하트 떠! 무 하트 떠! 대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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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. 뭔 소리야? 내가 못 얘기했는데 이렇게 아이디어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. 기가 막혀. 자 그러면 내가 무 그다음에 청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거 지우는 거 하트. 알았어요. 오케이. 오케이. 그렇게 하자. 자 출발. 난 만들어. 나 이제 다 한 거 같은데 거의. 잠깐만 하트 거의 다 됐어? 응. 저도 무 다 해가요. 내가 뭐야? 뭔 소리야? 실수하지 말아야 돼. 실수. 자, 됐어. 오빠. 뭐야? 아 진짜 이거. 야, 얼마나 귀여워. 무 됐어. 하트 거의 완성. 언니 도와줘 오빠. 그런 얘기 하지 마. 아 됐다. 오 좋다. 무 하트 그다음에 이 친구 거. 어, 너무 됐다. 이제 좀 아이스크림 좀 먹자. 저거 이거 무 맞아요? 어 이거 어떡해. 수학여행에서 잊지 못하는 이 베개. 야. 야. 자 그러면 베개 사용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김준영 앞서. 엄마 긴장하지 마. 아유 아니야. 신영이 내가 제일 예뻐해. 제일 예뻐해. 신영이. 말 더듬으네 나와. 영자야 나와라. 긴장감이 있네. 뒤끝 없어요 이영자. 어? 없어요. 저도 없어. 이영자 씨라고 부를게요. 손가락질을 하지 마. 손가락질해서 그렇지. 알았어요. 네. 우리 영자가 영자가 예전에 몇 년 전인가? 너도 기억나니? 예전이었을까? 상상 플러스를 같이 나갔었지. 우리 영자가 대기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. 신영아, 네가 추는 춤 아줌마 춤 있잖아. 그건 지난 거야. 말만 재밌게 하는 거야. 그래야 MC가 될 수 있어. 알았지? 그리고서 마지막에 뭘 쳤더라? 설마. 안 계시면 오라! 난 약간 좀 부끄러웠어, 완전. 아, 본인한테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놓고. 하지 말라고 그래놓고. 본인이. 우리 영자. 언니 바로 맞아. 준비하고 있는 거. 아이, 눈 감지 말고. 맞아, 영자야. 원. 에헤이 조지 마. 영자 조지 마. 나가는 거예요? 아니 이게 시범 봤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주민께서. 자 이런 식으로 신민지 너 나와. 신민지 너 나와. 자 선영이가 민지를 나오라고 했거든요. 베개 촛불이 타임 선영부터 갑니다. 내가 너랑 같은 방이었지. 제발 잠 좀 자라. 잠 좀 자. 왜 왜? 어, 왜, 왜? 맨날 남자친구랑 통하는 거 아니야? 욕 좀 그만해. 뭐가 그렇게 해서 욕을 해. 왜 욕을 왜, 하는데 왜? 목유병이 있어서. 어머 어머 어머. 잘 때마다 욕을. 엄마야. 아 있어요.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. 잘 때 욕하시는 분들. 잘 때 욕을 하고 막 벽을 치고 막 만다가 막 나 봤다가 그때 진짜 심장이 떨어져. 목유병 있는 거. 어, 나 봐. 근데 나 봤는데 이는 방귀 안 끼나. 냄새가. 냄새가 엄청 많아. 엄청 많이?